오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마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안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FOMC 회의도 끝이 났고 여러 가지들 소화하고 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오늘 어떻게 한 주를 좀 마무리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굵직한 이슈들은 많이 지나간 듯합니다. 어저께도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오해를 풀어나가면서 상승세가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오늘 그래도 좀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곤 있으나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굵직한 이슈들은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바닥 투심도 살아나는 모습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. 최근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2차전지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에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반도체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별 볼 일이 좀 없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죠.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거래대금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아직까지 좀 이 불안 심리가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런 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부분이니까요. 이 부분들은 좀 그냥 흘려보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그래도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제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복직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2,400선,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820선을 좀 돌파된 상태인데 810선 정도에 대한 지지대를 좀 형성을 하고 좀 가져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최근 코스닥의 상승세가 계속 잘 나타나주고 있는데 조금의 어제와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전일은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하락 개수는 800개, 900개 늘어나면서 지수는 상승을 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반대로 상승 개수가 1,000개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받았던 흐름들이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은 좀 하락을 좀 멈춰서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어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매매가 좀 수월한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전문가님 또 다음 주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